리뷰 TV 비디오 중년 아저씨 기자입니다. 예, 오늘 저 리뷰, 애프터 리뷰죠. 애프터 리뷰. 일전에 그 삼성 SL-J1560 시리즈 프린트기, 무한잉크죠. 무한잉크 복합기하고 같이 되어 있는 그 리뷰 했었는데, 예, 지금 한 일주일 넘게 조금 써봤어요. 예, 좀 일주일 정도 써봤는데, 애프터 리뷰를 좀 남겨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예,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써보니까 이 삼성 정품 잉크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쇄 품질 뭐 그런 것들 있잖아. 사용하면서 느꼈었던 거를 한번 이제 사용해봤는데 만족도? 만족도는 뭐 그런대로, 예, 뭐 예상했던 대로 리뷰할 때, 일전에 리뷰할 때처럼 뭐 만족도는 뭐 그런대로 괜찮았어요. 아쉬운 부분이 좀 이제 생겨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리뷰를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이렇게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 첫 번째 여러분들 요거 프린트 이렇게 하면은 요 앞에서 이렇게 여기 종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하고 간단해서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종이가 조금 많이 올라가면은, 예, 조금 헐렁헐렁해요. 헐렁헐렁해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헐렁헐렁해가지고 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거. 이게 조금 쓰다 보니까 좀, 예, 이 프린트를 어차피 무한잉크로 쓰는 사람들이 좀 이게 저 프린터 용량이 좀 많잖아. 예. 이 원가를 그거 하려고 그래서 그러는 건지. 이게 조금, 예, 쓰는데 조금 이렇게 용량이 많은 프린팅을 할 때는 좀 아쉽다. 그 다음은요, 이제 여기 종이를 이렇게 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종이도 일반 우리 프린트나 뭐 이런 다른 여타 브랜드에서 이렇게 그 파지를 하잖아. 이제 프린터할 용지를 어느 정도 이렇게 두께감 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예, 잘 안 들어가, 여러분. 잘 안 들어가가지고 좀 그런 부분은 좀 용량이 많이 이렇게 안 들어가는 건지 뭐 설정하는 게 따로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 용량, 종이 용지를 많이 이렇게 꽂아놓을 수가 없어. 조금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다. 커피 기능으로 해서 뭐 프린팅 이거 하거나 스캔 떠가지고 이거 할 때는, 예, 스캔도 잘 떠지고 복사도 잘 되고 굉장히 좋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품질이 월등히 좋다도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아. 딱 중간. 그리고 또 잉크젯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 그렇게 그걸 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잉크젯이 약간 번진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또렷하게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약간 번진 현상이 글씨나 이런 데서도 약간은 보이더라고. 시간이 갈수록 조금 써보니까 제가 이게 좀 프린팅을 많이 하거든. 하루에 거의 뭐 50장에서 100장 뭐 이렇게 많이 할 때는 거의 100장 이상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조금 이렇게 약간 번지는 게 약간 있더라고. 글씨나 이런 것들이 살짝. 그리고 뭐 프린팅 속도 이런 것들도 한번 볼까요? 그 이 프린팅 하는 속도, 되게 정숙성이 꽤 괜찮아요. 속도도 뭐 그렇게 느리진 않아. 아주 뭐 딱 가정용이나 이런 준 업무용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속도감이나 이런 것들이 훌륭하다. 그러면 한번 요거 한번 복합기에다가 이렇게 스캔 떠가지고 한번 복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요게 어떻게 프린팅이 돼서 속도 이런 것들이 대충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한번 해보죠. 복합기 한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지금 스캔 떠가지고 복사하고 있습니다. 복합기로 기능을 그거 이용해서 얼마나 또렷한. 지금 소리하고 다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도도 뭐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악무하죠.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소음도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딱 들으면 그 정도의 소리.
짠 완료됐어요 여러분. 완료됐고 이제 보시면 이게 지금 프린트 된 그 거예요. 프린트 네. 글씨나 이런 것들 네. 깨끗하게 나와요. 근데 이제 눈으로 자세히 봐야 돼. 눈으로 자세히 보면 네. 약간 네. 번지는 그런 게 약간씩 있어요. 이렇게 줄 같은 데도 이렇게 보시면 약간씩 보이시죠? 약간씩 글씨 이런 거 표현력이나 이런 게 좋은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약간씩 이게 번지는 게 있어. 약간씩 살짝 그저 프린트 그 특성이 약간 있거든. 그런 뭐 그런 부분 외에는 표현력 뭐 이런 것들 뭐 충분히 양호하다. 프린트한 거 그러니까 복사해 가지고 받은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예, 뭐 큰 차이 없어.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예, 아주 표현력이 좋다. 보시면은 표현력이 굉장히 훌륭하다. 아직 뭐 한 일주일 조금 뭐 넘게 이렇게 좀 써가지고 아직까지는 뭐 색 표현력이나 이런 게 큰 차이가 없지만 이거는 뭐 시간이 흐르면 어쩔 수가 없잖아. 프린트기도 뭐 투명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런 거다 보니까 아직 헤드가 상태가 카트리지가 이런 것들이 상태가 좋기 때문에 색 표현력이나 이게 원본인데 원본이고 이게 지금 복사한 건데도 불구하고 큰 차이가 없다. 보시면은 큰 차이가 없지만 자세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가서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런 부분이 약간씩 색이 약간 번지는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래도 뭐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 현미경처럼 보진 않잖아요 우리가. 근데 멀리서 보고 이렇게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 원본하고 스캔이나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프린트 출력해도 출력물에는 퀄리티는 그런대로 표현력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훌륭하다. 아직까지 세컨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느껴보셨죠? 지금 소음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다 담겼을 거예요. 네. 들어보셨으니까 그 정도 속도 가정용 쓰기에는 뭐 충분히 막힘없이 부족함 없이 쓸 수 있지만 그래도 약간의 아쉬움은 뭐 정도는 있다.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가격대가 아무래도 뭐 20만원 뭐 초반대 중반대도 아니잖아 이거는. 네. 20만원 안 되는 가격이니까 뭐 그냥 가정용으로 준 업무용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 쓰는데 하나 부족함이 없다. 다만 이제 이게 무한잉크라고 해가지고 좀 예, 그런 부분이 여기 이렇게 보시면 무한잉크 부분이 만족스러우냐 또 그렇게 생각하면은 예, 그렇게 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이렇게 출력을 일주일 정도 했는데도 벌써 용량이 꽤 많이 달았어. 꽤 많이 예, 꽤 많이 이렇게 보시면 꽤 많이 이게 무한잉크라 그래도 예, 이거는 그렇게 오래 쓸 수는 없는 것 같아 지금. 예, 제 느낌상 예, 벌써 뭐 검정색 제가 이제 뭐 출력을 좀 많이 하니까 예, 보고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그거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이게 소모를 검정색 위주로 더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저는 뭐 물론 많이 쓰니까 많이 다르겠지만 예, 그래도 조금 뭐 이거 금방금방 좀 잉크가 소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구매해서 써야 될 것 같아 이거. 예, 아무리 무한잉크 형식으로 그거에 출시된 거라도 예. 뭐 세상에 공짜 없잖아 여러분들. 뭐 쓰다 보면 뭐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지 뭐. 돈 주고 뭐 잉크 쓴 만큼 돈 주고 쓰라고 하면 그나마도 뭐 지금 정품 잉크 그리고 검정색 조금 크게 해준 것만 해도 뭐 삼성에서 많이 그걸 그나마도 소비자 그걸 좀 해준 것 같아. 아니면은 그만큼 검정색이 더 많이 빨리 소비되니까 좀 더 크게 해서 해줬는 걸 수도 있겠지. 배려로 해줬는 걸 수도 있겠지만 뭐 아무튼 큰 이유가 있었다. 삼성 정품 잉크도 여기 검정색만 유독이 큰 이유가 있었어. 써보니까 그런 것 같아.
뭐 아무튼 국보적으로 지금 사용해 보니까 검정색이 월등하게 많이 소비가 되니까 거의 뭐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막 이 정도 썼다고. 거의 천장도 지금 아직은 안 썼거든. 천장은 넘어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 500장도 안 넘어간 것 같은데, 아직 복사했을 때 500장 안 넘어간 것 같은데, 근데도 벌써 이렇게 잉크가 좀 소진이 됐다는 게 조금, 예, 무한잉크로서는 조금, 예, 뭔가가 느낌적으로 그렇잖아. 예, 사람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애프터 리뷰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SL J1560 시리즈 이거 써보니까, 예, 뭐 복합이나 복합기 사용, 뭐 스캔, 복사 뭐 이런 것들 뭐 충분히 만족도 높은 그런 제품이었다. 아직까지는, 네, 여러분들, 아직 뭐 초반이잖아. 근데 이제 잉크 용량이 생각보다 무한잉크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빨리 소진이 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이거는 나중에는 좀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이거 맨 처음에는 좀 편리한 것 같고 그랬는데, 이거 나중에 이거 좀 내구성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예, 종이가 좀 많이 올라갔을 때도, 예, 조금 그런 게 있어. 처지는 사용상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뭐 간단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용하기도 굉장히 간편하고 단순해서 기능이 너무 잡 기능이 들어가 있으면 쓰기 진짜 불편하거든요. 예, 사실 프린트기에도 너무 기능이나 하여튼 전자제품 자체가 그래요. 예, 너무 기능들이 많고 막 이러면 쓰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 SL J1560 모델은, 예, 뭐 일단 진짜 구구나 그냥 간편하고 편리하게 그냥 심플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뭐 속도도 어느 정도, 그리고 소음 정숙성도 꽤 만족도 높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지금 한 일주 조금 넘게 지금 사용을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한번 애프터 리뷰 남겨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좋은 프린트 구매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빌 TV 리뷰친구 아저씨 이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잉크가 조금 빨리 가네. 무한잉크인데도 불구하고 잉크통을 좀 키워주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잉크통이 좀 작은 것 같아. 조금 더 크게 해주면 더 좋을 텐데.